전남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위험도로 구간을 터널로 개설한 선형개량 구간이 개통했습니다. 전남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포두에서 복래간 국도 1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노선은 복래면 교동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구간을 터널로 개설해 운행거리가 약 1.6km가 단축됐으며, 통행 시간은 8분에서 3분으로 5분이 줄어들었습니다. 해당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운행과 교통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